숨진 고려대 럭비부 선수의 동료들이 문제 삼는 게 또 있습니다. 선수가 숨졌는데도 감독은 다른 선수들에게 이 사실을 곧바로 알리지 않았고 다음 달 연세대와의 정기전까지 감독직을 계속 맡겠다고 했다는 겁니다. 이어서 김휘란 기자입니다. 고려대 럭비부는 사고 다음 날인 20일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. 23일에 올 예정이었지만 남은 훈련을 취소한 겁니다. 코치진은 지진과 태풍 때문에 취소했다고 전달했습니다. 지진이나 태풍 때문에 급하게 좀 급기구를 해야겠다.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부모님이나 코치님이랑 기구를 같이 할 것 같다. 김 선수가 숨진 사실도 다른 사람에게 들었습니다. 귀국하고 나서 이틀 뒤 오전 10시에서 11시경에 소식을 듣고 그것도 감독 코치님에게 듣지 않고 유족들은 김 선수가 쓰러졌던 당시 같이 있었던 동료들의 얘기는 듣지 못한 채 현지에서 화장을 하고 지난 24일 국내에서 발인까지 했습니다. 유족 측은 트레이너가 바로 조치를 취했다는 얘기만 들었다며 학교가 진상 조사를 한다고 했으니 기다려볼 생각이었다고 말했습니다. 특히 감독은 선수들에게 다음 달 예정된 정기 연고전까지 팀을 맡겠다고도 했습니다. 선수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. 선수들은 감독의 지휘를 거부하고 학교 측에 경질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. 감독은 취재진에게 선수들의 주장은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면서도 자세한 건 학교에 물어보라고 했습니다. 고대 측은 일본 경찰에서 사건성이 없다고 확인했다며 코치진이 사망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건 아니고 발인 이후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. JTBC 김일환입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